영화를 제작할 땐 감독과 작가, 그리고 제작사, 심지어 가끔은 배우들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영화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좀 더 다채롭게 바꿀 수 있도록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매튜 맥커너이가 갓바를 두들기는 이 기괴한 행동은 원래 대본에 없었고 매튜 맥커너이 본인이 매 촬영 전에 실제로 늘 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대기실에서 이 모습을 본 디카프리오는 이 요상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 요상한 짓거리를 한번 영화에 넣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And he goes, hang on a second. He goes, what's that thing you're doing before? What if you put that in the scene? I was like, yeah, great. 그리고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촬영을 했지만 민중의 지팡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어떤 요괴가 튀어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CG 작업을 다시 한 사례도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영화들 중 원래 결말과 다르게 꽤나 충격적이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 5편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침몰된 타이타닉에서 보물을 찾던 탐사선 일행, 그리고 타이타닉의 생존자 로즈. 원래는 할머니가 된 로즈가 조용히 혼자 갑판에 나와 유리창 닦는 소리를 내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은밀히 바다에 놓아주고 꿈속에서 잭과 타이타닉호 사람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바랬던 결말은 지금과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요. 타이타닉 감독판 DVD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른 결말에서는 로즈가 혼자 조용히 갑판에 나오는 것까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Oh my God. Jesus. 웬 공포영화 부금이 튀어나오면서 탐사선 일행은 로즈의 횡포를 막으러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즈의 협박. Don't come any closer. 영화 러닝타임 3시간 내내 슬프고 아름다운 감동을 준 영화 마지막에서 Don't come any closer. 갑자기 다이아몬드 인질극이 벌어지며 긴장감이 웃돌기 시작합니다. Wait. Just let me hold it in my hand. 꼼수를 부리려는 남자. Please. 아하, 이 양반이 진짜. You look for treasure in the wrong place, Mr. Lovett. Only life is priceless. 꼰대? 초등학교 도덕책이나 나올 법한 인생 조언을 해주시며 다이아몬드를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장면이 바뀌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망했지만 스파이더맨 영화 중 가장 화려한 액션을 자랑한다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는 스파이더맨 세계관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을 충격적인 결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Tom Holland is a really really great actor. 주인공 바뀐 거 말고 Tom Holland is a really, really great actor. 그 외 내 무덤에서 홀로 슬픔을 달래던 피터.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의 뒤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피터의 아버지 리차드 파커였습니다. 아니 분명 여기에서도 죽고 여기에서도 죽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영화에서는 심지어 죽는 모습까지 다 나왔는데 영원히 죽어 있어야 할 인물인데 갑자기 살아 돌아와 피터에게 큰 공포를 주기 시작합니다. Who are you?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나머지 피터는 What? What? Say it. Say what you want to say. I had to die to keep you alive. I had to disappear to keep you safe. Listen to me. I had to disappear to keep my mistakes from catching up with you. 리처드 파커는 별다른 설명 없이 단지 피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만 했다고 말하며 피터를 살살 달랩니다. It was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그 벤삼촌 명언을 왜 아저씨가? 이 전개는 느닷이 너무나도 없고 원작 스토리는 물론 지금은 망했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었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삭제되었습니다. Sink into the floor.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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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Sink.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크리스는 자신의 이렇게 만든 원흉, 자기 여친을 목 졸라 죽이려고 하는데 I love you. 뭐야 왜 웃어? 애미야? 하필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경찰차. 다행히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크리스의 친구였고 Shit!
크리스는 이곳을 빠져나가며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I mean, I told you not to go in that house. 조던 필 감독이 생각한 원래 결말은 이보다 더 처참히 끝나는 새드엔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친의 목을 조르는 장면에서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진짜 경찰. 경찰들에게 잡혀간 크리스는 죄수로서 감옥에 수감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I just take it from the top. Walk me through it again. Right. I'm good. 감독은 안 그래도 찝찝한 영화인데 관객들이 영화를 다 보고 상영관을 나올 때 비극적이고 찝찝한 기분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며 이렇게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멘탈이 깨질 대로 깨지고 잔인한 살인 현장의 누명을 쓴 채 감옥에 들어간 크리스는 이후 출소를 하고 머나먼 오지의 맑은 공기를 마시러 와큰다. Always love the idea of summer and sun. 지금까지 소개된 영화들과는 다르게 결말뿐만 아니라 스토리 전체가 바뀌게 돼버린 겨울왕국. 원래 겨울왕국의 스토리에서는 겨울왕국의 간판이며 대가리인 엘사가 악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렌델을 위협하며 눈괴물들을 조종하는 마녀 엘사에게 안나가 맞서 싸우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브닝 젠틀맨. Why are you on my mountain? We were sent to look for Princess Anna. What a coincidence.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snow and ice. Elsa? 하지만 진짜 빌런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놈. 스토리가 바뀌었어도 인성은 어디 멀리 안 갔습니다. 아렌델을 위협하는 진짜 빌런 한스를 저지하기 위해 엘사가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한 안나는 엘사를 설득하고 안나의 말을 들어준 엘사는 한스를 무찔러버리고 개가 천선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도 왠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걸까요? 하지만 만약 이렇게 갔다면 아마 지금의 돈 잘 버는 겨울왕국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래 스토리에서도 엘사와 안나가 주인공인 건 다름없지만 악행만 저지르는 엘사에겐 별로 매력이 끌리지 않았고 캐릭터들의 연관성이 부족해 스토리를 통으로 갈아버렸다고 합니다. Jerry! Jerry, what? Stay back! Baby! No, no! 본편에서 노래를 신나게 부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치지만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던 좀비가 나타나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데 월드워 Z의 원래 스토리에서는 이 비행기 시점에서부터 아예 다른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리와 여군 세겐이 탄 비행기는 러시아 모스코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리와 세겐은 러시아 군대에 징집되어 수염이 자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전문적인 좀비 킬러가 되어버리는데 이때 약 두 번 정도의 대형 전투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물론 병자나 노인들도 모조리 죽여버리는데 좀비들 말고도 인성에 문제가 있는 몇몇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는 듯 합니다. 제리의 아내 카리는 난민 캠프에서 몸을 팔며 지내는데 이 사실을 알아버린 제리가 카린을 되찾기 위해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암울하고 막장으로 치닫는 것 같은 스토리지만 왠지 전문 킬러가 된 브래드 피트와 좀비와의 대형 전투씬이 재밌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 결말의 초기 편집본을 내놓았을 때 스크리닝을 거친 시사실에서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대로 두면 영화 망하겠는데? 라고 하며 제작사는 결국 약 4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퍼부어 재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겐 역할의 배우 다니엘라 케르테스는 길렀던 머리를 다시 빡빡 밀어야 했고 추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펩시에 PPL을 받아야만 했다는 루머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다른 결말이 존재했던 영화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른 예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봐주시기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